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검색어에 촛개비를 검색하신 후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감사. 아이고 힘들다. 아, 잘 잤다. 아, 아이고 지금 어때? 무슨 소리야 이게? 어? 뭐야? 저기 분명히 방 아무도 안 쓰는데? 뭐야 무슨 소리야? 설마 감독된 건가? 그래 나 조용히 해가지고 망치 들고 야! 문 열어! 아! 뭐야 너 누구야? 저 오늘 월세 받고 들어온 사람인데요. 예? 예? 월세 내고 들었다니? 여기 우리 집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돈 내고 월세 내고 들어왔는데? 뭐 월세 내고 들어왔다고? 네. 그런 기억이 없는데. 뭐 알겠어요. 포켓몬 트레이너신가 봐요. 네, 포켓몬 트레이너 준비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뭐야? 여기 혹시 예? 트레이너 준비하세요? 아 예, 저도 뭐 트레이너 준비하는 네 그런 사람이죠 뭐. 예.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 네. 뭐야? 미소녀가 같이 산다는 거야? 아 너무 기대하지 말자. 아유. 네 도깨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도깨비요. 두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포켓몬 미션 생존기 2-4회차.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편에서는요 저희가 썬더도 잡고 막 이렇게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리자드를 키우고 정말 간단하게 우리 포켓몬을 조금 키우는 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화에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그래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깨비 친구들이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처음에 눌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꾹꾹꾹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가된 것들을 좀 볼까요? 오늘 뭐야? 에? 트레이더가 로켓단이에요. 로켓단이 트레이더를 한다고? 뺏으러 온 거 아니야 이거? 뭐야? 리자 몽을 주면 메타 몽을 준다고? 이거 같은 몽을 주는데? 이러다가 MC 몽...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키웠던 리자 몽을 주면은 메타 몽으로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리자 몽을 미리 바꿔서 저분한테 드리고 우리 리자드 얘를 빨리 리자 몽으로 키워보죠. 잘 가라 리자 몽아. 깃바이엇! 사요나라. 뭐야? 메타 몽 완전 랩 높아. 뭐야? 특성 유연이야. 아 개짜였나? 그게 돼야 이제 바로 이게 변신이라는 스킬을 쓰지 않아도 바로 변신이 되는 건데 아 유연이네. 자 그러면 오늘 뭐 트레이더는 뭐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뿅! 자 2만원이나 있어요 2만원? 그러면은 10개만 사두고 타이마볼 이거 사두죠. 이렇게 뿅! 오늘은 살짝 전설의 포켓몬을 노려보면서 또 오늘 사막 지역에서 오늘 사냥을 하면서 리자드를 좀 키워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미션 받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께서 막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리더라고요. 이로치는 뭘 받으세요? 포켓몬은 뭘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아 제가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도깨비 친구들이 내 포켓몬 미션 생존기를 좋아해주다니 역시 도깨비란 자는 너무 위대하고 대단하고 죄송합니다. 너무 들떴네요. 자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포켓몬을 뭘 받을지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거는 아키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일반 팬텀을 얻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고스트라는 포켓몬을 이미 얻어놔가지고 사실상 팬텀을 안 얻어도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팬텀을 얻고 싶기 때문에 팬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비님께서 남겨주신 이로치 메타그로스를 얻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아쉽게도 당첨되지 않은 우리 도깨비 친구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이벤트들을 다양하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치얼업 하시고 치얼업 베이베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다들 치얼업 하시고 다들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구독자가 지금 현재 5,200명이에요. 네 지금 현재 5,200명인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요즘 구독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간단한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 6,000명이 되면요 미션 생존기에 새로운 이벤트를 조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전설의 포켓몬을 많이 못 보여드렸잖아요. 6,000명이 달성 시에 저희가 새로운 전설의 이벤트들을 여러가지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곧 공개될 예정인데 여러분들 그것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구독자 6,000명이 되면은 또 새로운 이벤트들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쿠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포켓몬 미션 한번 받아봐야죠. 우리 이번에는 어떤 미션을 받아볼까나. 보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조로아크 40렙 만들기 전설 원하는 것과 이상한 사탕 15개를 주셨는데요. 전설 원하는 거는 조금 너무 심한 물이기 때문에 이상한 사탕 15개 이거는 조금 해볼만하네요. 조로아크가 지금 현재 30렙인데 우리 또 데리고 나가야겠네요. 우리 김민준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메타몽 잡기 몬스터볼 10개나 주는 미션인데요. 메타몽은 근데 지금 이미 잡지 않고 이거 교환해서 얻었는데 우리 미션 클리어 했다고 하고 우리 미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몬스터볼 10개 잘 받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신한캉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리자드 진화시키기 이상한 사탕 50개 50개는 너무 많으니까 우리 10개만 받아보도록 할까요. 너무 많이 받는데 이거 리자드도 오늘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션 클리어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사막지역을 왔는데요. 이야 이거 보세요. 전경 보세요. 뭐야 떨어지는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또 신님 이런 식으로 또 미션을 주셨네. 아 참 아 못 말리는 신이라니까. 리자드의 6볼트 이로치의 파워를 보여라. 리자드가 아버지급으로 될 수 있게 조깨비가 키워주어라. 조깨비의 목표는 깡둥이 리자몽이다.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어쨌든 리자드 키울 생각이었으니까 네 잘된 일이네요. 아 뭐야 왜 또 저기 있는 거야 저거. 아 나 진짜 뭐야. 그러면은 오늘 특급 미션이 두 개나 있는 거야? 하 진짜 이게 뭔 일이래냐. 자 봅시다. 서종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자 네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해봐라. 트레이너 10명 이기기. 아 신님 진짜 이거 못 말리겠네.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어쩔 수 없이 플레이하는 수밖에 없죠. 오케이. 오 뭐야 너도 리자드니? 간단하게 끝내죠. 에잉. 리자드 4배. 뭐야 GJ 빠 들어가 들어가 스톤엣지 오케이. 자, 기가 임팩트 오케이. 마이라스 왜 이러지? 하나 메타그로스 오케이. 블리퍼치 오케이. 뭐야 부스터야? 블리퍼치 오케이. 오 뭐야 오케이 빠르게 끝내주지. 사막지역에서 그란돈이 뜨는데 그란돈 오늘 나오려나? 뷰 오케이. 오 레벨업 완전 많이 된다. 자 스모크 스크린 글로우 이거 버려야지. 블리퍼치 오케이 한방에 끝내버리자고. 뿅 오케이. 변신 나도 고지다. 슬래시 한번 더 슬래시. 메타몬 고지 정도야 끝내버리라고. 구멍파기로 숨어있다가 한번에 공격해보자고. 자 빠! 오케이 리자드 레벨. 아 스케어리 페이스는 딱 필요 없어. 자 이런 것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죠. 빠! 오케이. 자 그럼 소환해보시지. 또 핫쌈이야? 왜 이리 핫쌈 많이 들고 있냐? 또 핫쌈이야? 너 뭐야? 야 핫쌈만 잡았나봐. 왜 다 핫쌈만 잡았냐? 가버리. 오케이 스톤엣지로 끝내버리지. 자 빠! 오케이 빠! 오케이. 오 뭐야? 둥실라이드? 둥실라이드 얘 도감을 위해서라도 잡아놔야 되긴 하는 포켓몬인데 자 가라 조로아크! 이렇게 레벨이 비슷비슷하니까 좋겠어. 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오 좋아 자 여기서 가라 하이퍼볼! 자 들어와라 제발. 안돼! 제발 들어와 둥실라이드 넌 내꺼야! 제발 들어와라 아하 뭐 쓰러지면 뭐 나의 레벨업 하는 거지 뭐. 자 해왕 오케이. 뭐야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이거 타입 상승도 있고 지금 보면은 이거 무슨 능력이지. 뭐야 자폭했어. 아 나 이거 아 자폭했어. 가라 너에게도 자폭의 기술이 있는지 한번 내가 배워주겠어. 있네 익스플로전 야 뭐야 피 남았네. 자 나이트 슬래시 오케이
오 좋아. 저희 붉은 사막으로 자리를 한번 옮겨서 여기서 사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자드 영역물이 될 녀석인가? 도깨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리자드가 빨리 리자몽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지쳐 있을 순 없지. 네, 여기 확실히 배틀 우리 트레이너들이 좀 많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몽골참으로 버티시겠다. 오케이. 자 덤비시죠. 오케이 지진. 오 뭐야 한 방에 끝내주네. 자 여기서 다섯 명으로 불카노도 다 덤벼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빔. 자 하이퍼빔. 오케이 트레이더잖아. 프린을 주면은 절각참을 주겠다고? 이거 완전 꿀인데 이거는? 아 근데 이게 트레이더가 멀리 사라지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뿅. 오케이. 아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뭐야 보스 트레이너다. 덤벼라. 자 메타그로스 해머함. 오케이. 너무 약한가 기술들이? 뿅. 뭐야 블리퍼치. 자 모든 보스를 변함없는 돌 얻었네요. 변함없는 돌은 딱히 쓸 데가 없어서 변함없는 돌 떨이로 팔아요. 예 센스 있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휴. 자 오 뭐야 오 리자드 지나간다. 상대방 3600명들 리자드이스 어벌링 뚱뚱뚱뚱뚱뚱뚱. 우와 리자몽으로 윙어택을 배웠습니다. 스크래치 버릴게요. 대박 완전 멋있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우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검은 리자몽 완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마저 레벨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몽 오 48렙. 오케이 메타그로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로아크와 리자몽의 레벨이 전부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미션 클리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강님께서 남겨주셨던 리자드 진화시키기 이거 한번 미션 클리어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뿅. 다음에 고라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조로아크 40렙 만들기 이상한 사탕 15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상한 사탕 15개만 받아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블랙 리자몽까지 만들어봤는데 뭐야? 뭐 들어왔는데? 이 아래층은 철창으로 아직 있긴 한데 우와 뭐야? 와 지금 생겼어요? 야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설마 백화점이야? 와 이런 거 언제 생겼대? 아 이거 먼저 보러 올걸 그랬다 그럴 거면 오 기술머신 판다. 뭐야?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 기술머신을 사러 왔지. 대폭발을 하나에 살게요. 트리플 이건 무슨 기술머신인 거지? 2층도 새로 뭐 추가된 게 있나? 뭐야? 여기는 아직 뭐 없네? 뭐야? 이쪽은 아무것도 없네. 아까는 조명이라도 있었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옥상에 뭐 추가된 거 있나? 옥상에도 뭐 추가된 거 없겠지. 저 상자 뭐야? 상자 괜히 열었다가 이거 범죄자로 몰리는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천개 피리? 이게 뭐지?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이거? 막 불면 되는 건가? 삐리레리 막 피리 막 이런 거. 오 뭐야 대박 신기한데? 몰라 준 사람 임자 준 사람 장땡.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포켓몬 미션 생존기 간단하게 또 찍어봤습니다. 오늘 편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컨텐츠들은 이제 리자몽과 그리고 새로운 트레이너의 제 방 옆집에 이사온 새로운 트레이너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로아크를 이제 또 레벨업을 좀 시켜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 그래도 리자몽을 검은 리자몽으로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야 그리고 또 메타그로스를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도깨비 친구들 어떻게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특급 미션들이랑 미션들도 다양하게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래 댓글을 통해서 또 미션과 특급 미션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자충우돌 학교생활과 뭐 이렇게 여러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컨텐츠들도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도깨비 친구들은 항상 제 영상 사랑해줄 거라고 많이 믿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80개만 도전해보도록 해요. 화이팅 화이팅. 아무튼 말을 너무 많이 했나. 피곤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 굿나잇 해요. 뭐야 이 사람 어디 가셨나? 문 열고 가셨네. 나를 먼저 자야지. 여러분들 도깨비 친구들 다들 잘 자요. 이제
얼마 남았어.